아, 예.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109번을 좀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155페이지 155페이지 9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요. 도시가스 그 사업법령상 가스 계량기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스 계량기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가스 계량기예요. 가스 계량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디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보통은 가스 계량기는 이 설치 높이는 우리가 이 1.6m에서 우리가 2m 이내에 이제 가스 계량기를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우리가 이거하고 이렇게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격거리.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화기하고는 얼마를 이렇게 이격하느냐? 화기. 그러면 이거는 화기 같은 경우는 2m를 이렇게 이격해야 된다. 2m 이상을 이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기 계량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전기 계량기 그리고 전기 개폐기가 있거든요. 개폐기 이런 거하고는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되느냐? 그럼 60cm 이상 이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전멸기라는 게 있어요. 전기 전멸기 전기 전멸기라든지 그다음에 접속기 전기 접속기 접속기 그다음에 이제 굴뚝 같은 게 있어요. 굴뚝. 굴뚝인데 이 굴뚝은 뭐냐면 단열 처리가 이렇게 안 된 거. 그러니까 단열 처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30cm 이상의 이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전선이 있어요. 전선. 전선도 우리가 그 피복 처리를 이렇게 안 한 거. 전열 처리를 안 한 것은 전선. 전선의 전열 처리를 안 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15cm 이상을 이격을 해야 한다. 이 가스 계량기로부터 이게 이격거리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1번 보시면 가스 계량기와 화기가 있죠. 화기는 그 시설에 사용하는 자체의 화기는 제외하는데 화기 사이에는 몇 매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5m라고 그랬는데 틀렸죠.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번을 보시면 설치 장소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곳으로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으로 하되 보호상자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30세제곱미터 시간당 미만의 가스 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에서 2m 이내의 수직 수평 거리에 설치한다. 맞고요.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우리가 전기 계량기하고 전기 계량기와 개폐기는 60cm 이상. 맞고요.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과 이격거리는 15cm.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 이상 이격거리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5번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 거실 및 주방 등에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 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금한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0번을 보시면요. 다음 가스 사업법령상 시설 기준과 기술 기준 중 가스 사용 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가스 계량기는 가스 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이고 2m 이내의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 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킬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1.6m에서 2m가 이렇게 들어가면 맞습니다. 다만 경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브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예, 맞습니다. 111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예,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는 우리가 소 경비 용수 활동이죠. 우리가 소화 시설이 있고 소화 설비가 있고 피난 구조죠. 경보 설비가 있고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 용수 설비가 있고요. 소방 활동 설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는 소방이 이렇게 붙으면 되는데, 뭐, 그,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소방 활동 설비, 우리가 이제 5대 설비가 있다면, 거기에서 소방 활동 설비를 보고 있습니다. 소방 활동 설비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재연 설비가 있고, 재연, 그리고 연자가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비, 재연하고 연결이 들어가요. 제비 연결. 그래서 재연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비하고, 거기에서, 연무예요, 연무. 그러면 다 연결, 연소,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진 것은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출제됐을 때 어렵습니다. 맞힌 사람이 드물어요. 그 다음에 그 112번이요.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 훈련에 관한 내용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소방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네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데 문제도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그래서 통보가 들어야 됩니다. 주관식으로.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 안전 관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 훈련은 그 소방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통보 설비가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113번을 보시면요.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행 규칙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이따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럼 소방설비들의 자체 점검은 뭐가 있나요? 작동기능 점검하고 종합정밀 점검이 있죠. 자체 기능 점검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소방설비를 온오프 껐다 켰다 작동이 제대로 되나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 작동기능 점검이고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종합정밀 점검은 우리가 온오프 상태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 등을 다 보는 것이 종합정밀 점검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종합정밀 점검이에요. 소방시설의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제 구조 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법령에도 맞게 되어 있는지 온오프는 물론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종합정밀 점검이다. 그래서 종합정밀 점검이 거기에 들어가면 맞겠죠? 114번이요. 다음은 건축 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셔. 무슨 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불에 잘 타지 않은 성능. 난연이었죠. 난연 재료는 난연. 난연 재료는 우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거였어요. 불에 잘. 그러니까 타긴 타는데 잘 타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불연 재료가 나왔잖아요. 불연. 불연 재료는 뭐예요? 불에 타지 않는 거. 불에 타지 않는 재료죠. 우리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불에 타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그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그러면 콘크리트가 변형이 돼요. 그 화재에서. 그러면 그 그대로 쓰기가 그 강도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거는 불연 재료로 안 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난연 재료입니다. 115번이요. 화재 탐지기 설비에서 감지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고 있습니다. 감지기는 열 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감지기는요. 온도 우리가 온도로 이렇게 열을 감지하잖아요. 감지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열 전도율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감지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이 바이메탈인데, 한쪽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열을 받으면 팽창을 급격히 하고 잘 느는 쪽이고, 한쪽은 안 느는 쪽이에요. 그러면 잘 느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버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기울어버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붙어가지고 스위치가 붙어가지고 이제 화재 경보가 이렇게 울리는 거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높아야 돼요. 용량이 적어야 된다. 열 용량이 적어야 된다. 수열 면적이 커야 한다. 다 맞습니다. 보정식 감지기는 차동식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정식은 우리가 경합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열의 흡수가 용이한 표면 상태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16번을 보시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에서 열 감지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왜 열을 이용한 게 많아요. 정원식 온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열을 이용한 게 맞죠. 차동식도 열 감지기예요. 열을 감지해서 올립니다. 차동식은 예전에는 거실 같은데 이제 차동식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 법이 바뀌어서 그 거실에도 연기 감지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기 감지기. 보상식은 지금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요거를 차동식과 정원식을 이렇게 그 합해놓은 거죠. 그리고 광전식, 이온식 이런 건 뭐예요? 연기 감지기죠. 연기 감지기. 그래서 이온식은 이제 좀 버그가 많이 나서 주로 광전식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117번을 보시면요. 화재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 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 원안에와 같다. 주거용은 쭈쭈예요.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그래서 주거용은 주방. 자동 소화 장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를 주방자로 쓸 수 있었는지 좀 쉽지는 않죠. 그래도 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정도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캐비닛형 자동소화 장치. 캐비닛처럼 생겼어요. 진짜.
가스 자동 수화 장치, 분말 자동 수화 장치 또는 고체 에어졸이죠. 에어졸 자동 수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 화재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118번을 보시면요.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 그러니까 NFSC 상 수화기구 및 자동 수화 장치의 주거용 주방 자동 수화 장치에 관한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주거용 주방 자동 수화 장치는 당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여기는 무엇은 형식 승인을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랬어요. 그러면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래요. 이건 감지부예요. 감지부. 그리고 가스용 주방 자동 수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심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위치에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뒤에가 30cm 이렇게 다 있어서 찾기가 감지부 하나를 딱 이렇게 찾으면 우리가 바로 1번이죠. 탐지부는 이렇게 해서 수심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9번을 보시면요. 옥내 수화전설비의 가압 송수관 송수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 수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의 5개 이상이 설치된 경우에는 5개로 그냥 치고 우리가 130리터 퍼 미닛을 곱한량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맞아요. 펌프는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성능에 관계없이 급수용과 전용을 한다. 별도로 해야 돼요. 겸용으로 한다가 아니라 전용으로 해. 급수용 전용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져 있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가압 송수 장치는 정적부와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나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동용 수압 개표 장치 압력 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리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용적이 100리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5번을 보시면요.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도 당해 층의 옥내 수화전. 옥내 수화전은 5개 이상이 설치된 경우에는 5개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수화전의 노즐 선단에서 방수 압력이 옥내는 0.17, 0.17이에요. 0.17. 우리가 옥외 수화전은 0.25에 350리터였어요. 그리고 이 옥내는 그 우리가 이제 그 0.17에 132리터였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20번을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의 용어를 쓰시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그 요약집을 보시면 97페이지 그쪽에 나와 있어요.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의 토출 즉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토출 측에 토출 측에 개폐 밸브를 우리가 폐쇄 닫은 채로 운전을 하는 것은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체절 운전이라고 해요. 그럼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물이 수압이 쭉 넘어가서 가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러지 않게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토출 측에 개폐 밸브를 잠 거, 닫은 채로 이렇게 운전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펌프에서 이렇게 순환을 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그 체절 운전인데 체절 운전을 좀 하면 좀 열을 좀 이렇게 열이 나요. 아무래도 부하가 좀 걸리니까요.
121번을 보시면요. 화재 안전 기준상 스프링클러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스프링클러는 가압 송수 장치의 송수량은 0.1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리고 옥내는 얼마라고요? 0.17 메가파스칼. 옥외는 얼마라고요? 우리가 0.25. 2점이 아니라 0.25 메가파스칼. 그리고 옥내는 0.17 메가파스칼. 스프링클러는 0.1 메가파스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방수 압력 기준으로 80리터 퍼 미닛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속도 수도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지금 그 97페이지 우리가 그 요약집에 다 넣어놨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옥외 소화전 설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여러분이 다 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기본으로. 그러면 122번을 이렇게 보시면 국가 화재안전 기준상 옥외 소화전이요. 노즐선단에서 최저 방수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그러면 옥외 소화전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0.25 메가파스칼이고 최소 방수 압력은 350 리터 퍼 미닛이에요. 그러니까 0.25하고 350이 들어가면 되겠죠? 23번요. 123번을 보시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상 비상 방송 설비 음향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성기 음성 입력은 3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5m. 그래서 기억하면서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해야 돼. 3선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3선식인데 4선식이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조작 후에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의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인데 계속 중복이 되니까 이거는 뭐 중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가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 소요 시간은 10초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10초 이하로 하면 돼요. 그리고 124번을 보시면 돼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방송 설비에 관련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상방송 설비는 연면적이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돼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인 것, 그리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우리가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요약지 98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거 거기 있습니다. 125번을 보시면요. 유도등 및 유도 표지 화재 안전 기준상 유도등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을 보시면 유도등의 비상 전원은 비상 발전기로 공급받아야 한다. 했는데 틀려요. 이거는 축전지가 우리가 비상 발전기가 돌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유도등은 화재가 나면 바로 곧장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정전이 딱 되면 축전기가 작동을 해서 우리가 유도등을 계속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을 정답이네. 틀린 걸로.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지하상가의 유도등 비상 전원은 피난층까지 60분 이상 유효하게 유도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축전지가 60분은 이렇게 밝혀야 되는 거죠.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 등의 전기 회로를 설치되는 전멸기는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유도 등이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점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6번을 보시면요. 화재 안전 기준 NFSC 사항. 국내 소화전 설비와 소화전과 5개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강도질의 방수압력은 얼마라고 해요? 0.17MPa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8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니에요. 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옥내 소화전 설비는 두께가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가 4mm 이상의 합성수지로 한다 그래야 되는데 틀렸어요. 1mm하고 3mm로 표현을 해서 틀렸네요. 4번은 5개 소화전 설비의 호수 구경은 65mm로 한다. 맞았어요. 맞아서 이게 정답이네요. 5개 소화전 설비의 각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은 5개잖아요. 5개는 350L/min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번이 정답이네요. 127번을 보시면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상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연결 송수관에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100mm하고 6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그래서 100mm가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이것도 98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128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NFSC상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작동시간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3번을 보시면요.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3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29번을 보시면요.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유도 등 및 유도 표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맞지 않는 것이에요. 맞지 않는 것은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요. 피난구 유도 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맞습니다. 피난구 유도 표시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를 사용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시를 말한다. 맞습니다. 복도 유도 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이거는 거실이에요. 거실 유도 등이란 오락 및 그와 이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 등으로 피난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130번을 보시면요.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수화기구 및 자동수화장치의 수화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서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는 우리가 몇 m요? 20m 이내에, 대형 소화기는 얼마 이내에요? 30m 이내에 되도록 배치할 것. 그래서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소형은 20m, 대형은 30m. 그래서 20하고 30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131페이지를 1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국가 화재안전기준상 국내 소화전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면으로부터 송수구는 0.5
5m에서 1m예요. 이 지에 설치할 것 이렇게 됐습니다. 지면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0.5에서 1m 이내야 호스를 연결하는데 근데 송수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 밖에서 건물 안으로 지금 이렇게 그 소방차에서 연결해서 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하기 쉬운 높이가 0.5m에서 1m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요. 132번이에요. 국가화재 안전기준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 생산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중계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예, 맞고요. 틀렸죠. 감지기로 했을 때가 맞죠. 수신기란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편의 길이는 우리가 50m 이하로 할 것 해야 되는데 60m 이하로 할 것 그래서 틀렸네요. 3번을 보시면요. 음향장치의 전격전압이 9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 음향이 부착된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90dB이 나와야 돼요. 근데 80dB 이상이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4번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만 사용 전원이 축진지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번을 보시면요.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6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너무 높아요. 조작하기에. 그거는 0.8에서 1.5m 이상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수신기 조작 스위치는 아까 그 봤던 거하고 똑같죠. 0.8에서 1.5m. 그래서 조작은 요 5번도 틀려있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 33번을 보시면요. 다음에 국가화재 안전기준상 옥내 소화전 설비에 5개 소화전 설비에 소화전함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셔. 5개 소화전 설비에는 5개 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각 단각호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5개 소화전이 10개 이하에 설치된 때에는 5개 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5가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었다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